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좀 하고 있는데 스트리밍 채팅으로도 물어봐 주셨고 영상 댓글에도 오케스트라 음악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모든 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간단하게 정말 대략적으로 다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코드만 가지고 CFG? 이걸로 곡 한번 써볼게요. 어? 그럭저럭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뭐 해보죠? 어차피 지금 곡을 완벽하게 쓰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네요. 진짜 딱 이 멜로디만 반복해서 곡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C조에서 E플랫조로 전조하면서 되게 마법 같은 느낌?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문 그 확 열고 퍼레이드 입장하는 듯한 그런 환상적인 느낌 한번 쳐볼게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E플랫조에서도 1도, 4도, 5도, C조에서도 1도, 4도, 5도, 그러니까 C, F, G 이렇게만 가지고 즉흥곡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짧은 음악 하나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곡은 멜로디컬한 오케스트라 음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즈니라든지 멜로디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든 것보다는 BGM 형식,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그런 음악들에 해당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피아노 스케치에 베이스 쪽에 금관악기를 깔아줘서 그럴싸한 분위기로 만들어줄게요. 베이스 드럼, 태고, 탐 같은 리듬을 잡아줄 타악기들을 추가해줄게요. 다시 이런 태고 같은 베이스 드럼들 위에 스네어 드럼 얹어주면 이거 진짜 진짜 찰떡이야. 일단 스네어 없이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스네어 추가. 이제 4마디나 8마디 등 주제 시작하는 부분마다 심벌즈로 약간 격정적인 효과를 좀 더 줄게요. 녹음 안 됐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슈퍼 베이스. 뭐 약간 이거는 예고편 같은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11월 대개봉. E플랫으로 전조되는 구간에서 보다 환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첼레스타, 글로켄슈필, 튜블라벨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첼레스타랑 글로켄슈필을 먼저 섞어서 사용할게요. 튜블라벨
핸들은 분위기 전환될 때 딱 넣어주면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요. 이제 베이스 쪽에 플럭 사운드로 베이스를 살짝만 더 떼어줄게요. 어우, 박차 맞추기 진짜 어렵네. 아, 이럴 땐 수동으로 맞춰야죠. 조금 더 들뜬 느낌을 위해서 두 방마다 박수 소리 하나씩 넣어줄게요. 초반부 인트로 때 피콜로나 플룻이 메인 멜로디 연주하면 석천호수의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죠. 목관악기 대충 됐으니까 이 잔잔한 구간에서 고음역대에서 바이올린 트레몰로로 석천호수의 진짜 그놈의 석천호수 석천호수의 반짝이는 호수를 표현할게요. 이제 메인 스트링으로 잔잔한 느낌도 깔아주고요. 터지는 부분에서 멜로디를 좀 보충할 건데 호른이랑 트럼펫의 포르테 피아노로 멜로디를 강하게 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엔 바이올린으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이것만 할 겁니다. 진짜 이런 주법 쓸 때 항상 고민하는 게 기본 코드가 좋을지, 서스포가 좋을지, 아님 이런 게 좋을지는 항상 고민되네요, 정말. 이제 호른도 멜로디 한번 연주할게요. 바이올린 레가토 주법으로 부드럽게 흐느적거리는 약간 변태 같은 소리를 낼게요. 그리고 현악기 스피카토, 스타카토 주법을 사용해서 클라이막스 구간 조금만 더 꾸밉시다. 마지막에 피아노로 이렇게 끝나는데 피아노 대신 하프로 옮기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옮겨볼게요. 이것도 여기에 조금 더 부드러운 피아노로 코드 좀 입혀주고요. 아, 소리 되게 부드럽죠. 키스케이프의 시네마틱 피아노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만든 거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까지 오케스트라 음악을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고요.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또 이제 제가 하는 방식 중에서 이거는 너무 간략화했기 때문에 완전히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을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도움 될 만한 거? 뭐 도움 될 만한 거 있으면은 강좌는 아니지만 저만의 방식이 있다면 또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볼게요. 나중에 또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